낚시 제대로 알고 즐기자. 낚시의 정석 안혜령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낚싯대와 릴에 대해서 배우는 동시에 우리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좋을지 추천까지 받아봤습니다. 초보자들에게 낚싯대는 먼저 미디엄 라이트 액션의 스피닝 낚싯대를,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3,000번의 스피닝 릴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낚싯대와 릴은 챙겼는데 이번엔 또 라인과 채비 앞에서 제가 막막해졌습니다. 라인과 채비 너무 종류는 다양한데 이게 눈으로 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생님 BJ 워러가 라인과 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선생님 나와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라인을 좀 알아볼 건데요. 흔히들 많이 쓰는 라인 종류 세 가지, 모노라인, 카본라인, 합사라인 세 가지로 있는데, 세 가지의 간략한 장단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라 그러죠? 모노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인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낚시하시는 미노우라든가 포퍼, 그래서 수면 위쪽에서 공략하는 어종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카본라인 같은 경우는 모노라인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고 물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층 공략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쇼크리더라는 그런 라인에도 카본라인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사가 있는데요. 합사 같은 경우는 재질 자체가 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을 여러 가닥 꼬아놔서 합사, P라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P라인 같은 경우는 강도가 아주 좋습니다. 호수 대비 강도가 아주 좋아서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루어 낚시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보편적으로 많이들 선호하시는 라인입니다. 단점으로는 슬링과 순간 강도가 약해요. 그 순간적으로 탁 당겼을 때 끊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요. 바위나 어떤 석축이라든가 쓸렸을 때 카본이나 모노보다는 슬림에 더 약합니다. 그래서 바다 낚시 같은 경우는 합사의 장점과 카본의 장점을 서로 융화시켜서 사용하는 쇼크리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라인, 쇼크리더 라인으로도 카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어의 종류는 하드베이트, 소프트베이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안에서도 많은 세분화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드베이트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 딱딱하다잖아요. 예, 딱딱한 종류의 미끼를 하드베이트라고 합니다. 뭐 종류, 큰 종류로 따져서는 미노, 애기, 메탈 계열, 예, 그 다음에 스푼, 뭐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종류의 딱딱한, 사람이 감촉으로 느꼈을 때 딱딱한 채비들을 예, 하드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소프트베이트는 부드러운 거겠죠? 예, 대부분의 재질이 말랑말랑한 고무로 되어 있는 재질을 소프트베이트라고 합니다. 하드베이트와 소프트베이트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끝났는데요. 뭐 일단 하드베이트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방법들이 제각기고 대상하는 어종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먼저 접근하기 쉬운 거는 소프트베이트입니다. 소프트베이트의 채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초보자분들이 많이 쓰신 게 지그헤드 리그랑 다운샷 리그, 그 다음에 프리 리그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 세 가지의 채비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마 지그헤드라는 걸 많이 쓰실 거예요.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요렇게 맞춰서 요 끝에 부분을 잡고 요만큼에서 바늘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바늘에 넣어줍니다. 계속 넣어주고 아까 잡았던 그 부분에서 위로 올리면 채비가 완성됩니다.
간단합니다. 요 와이드 개푹에 요 가늠을 하셔서 요만큼의 사이즈를 재시고 앞쪽을 꽂아줍니다. 앞쪽을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자로 잡아줘서 바늘의 끝, 웜의 끝, 끝선을 맞춰서 요만큼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들어간 모습이 요만큼에서 요만큼 들어가도록 아래쪽에서 바늘을 넣어주고 당겨서 바늘을 숨겨줍니다. 밑걸림이 조금 덜 하겠죠? 아무래도 바늘이 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채빗줄에 바늘 묶는 방법은 다시 한번 다음 편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채비를 이렇게 한다라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운샷 리그라는 다운샷 리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사스 리그도 바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바닥에 밑걸림이 많거나 천천히 공략을 해야 될 때 다운샷이나 프리리그라고 그러죠. 프리리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이드 갭 훅을 이용해서 다운샷처럼 웜을 결합해 주고요. 아래쪽에서 매듭을 칩니다. 매듭을 해준 다음에 싱커를 넣어서 채비를 만듭니다. 또 하나의 채비인 프리리그, 요즘 많이들 쓰시죠? 요즘 많이들 쓰는 프리리그, 약간 대세가 된 채비인데요. 밑걸림이 좀 싫으시고 바닥에서 우럭을 공략할 때 장애물을 이용하는 채비입니다. 일단은 와이드 갭 훅을 쓰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의 채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이 와이드 갭 훅을 이렇게 채비해 주시고요. 텍사스 리그와 똑같이 채비를 먼저 매듭지어 연결해 주고요. 이 안에 해당 조류에 맞게 봉돌의 무게를 맞추어서 싱커의 무게를 맞추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그헤드 리그, 다운샷 리그, 그 다음에 텍사스 리그, 프리리그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 네 가지만 알아도 모든 어종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패턴에 모든 장소에서 공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가지만 기억하셔서 채비법을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시고 출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인과 채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먼저 라인은 세 종류로 나뉘어서 공부를 해봤죠. 첫 번째, 인장력이 좋은 모노라인. 두 번째, 물에 가라앉는 성질을 가진 카본라인. 세 번째, 호수 대비 강도가 좋은 합사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채비법 네 가지도 공부해봤죠. 프리리그, 다운샷, 지그헤드, 그리고 텍사스 리그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앞서서 들었듯이 이 채비와 라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매듭을 짓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매듭 짓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낚시 제대로 알고 즐기자! 낚시의 정석 안혜령이었습니다.